한 명이시오? 방 드릴까? 전화? 아이고 저런, 이거 어쩐다? 아,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.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,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.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. 봐요, 이 모양이라니까.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. 출장 오신 거요? 뭐 어쩌겠습니까?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... 걱정은 마셔.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.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.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걷힐 거요. 안개가 걷힐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.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,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.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. 현금 없어요? 에임,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. 박준성 씨라. 됐습니다. 여기 키 받으십시오.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.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.
Thank you.